선물. 우리는 당신이 이상한 나라에서 왔는 줄 알았잖아요. 의전이 형식이 되고 인사라는 것도 짐이 되기 쉬운 세태에 당신은 가장 멀리까지 배웅을 하고 가장 빨리 인사를 하셨습니다. 밤새 깨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던 당신, 봄처녀 꽃을 따듯 화사한 얼굴로 꽁초를 줍던 당신, 보이는 모든 아이에게서 홀로 어버키운 딸아이를 떠올리던 당신, 이 모든 당신의 예사롭지 않은 선함이 사실은 쓸쓸하고 아팠던 당신의 역사가 빚어낸 진주 같은 거라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삼킨 눈물방울이 빚은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당신이 온 풍요로운 웃음의 나라로 가고 계신가요? 이제야 당신의 인생에 눈길을 주고 이제야 당신의 사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우리가 드릴 선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세상을 당신의 손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갑질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좀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서울의 한 서민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본인께 죄송하고 아파트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하시는 우리 경비 노동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파견업에 의해서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무 조건 자체가 사실상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근로조건, 고용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가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 경비업체에 있는 노동자들 파견업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노동조합,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결성되고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으로 지금 하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파견업체에서 이제 몇 년 단위로 1년, 뭐 2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잘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현실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서울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경비원들 모임을 계속 조직화해서 모임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나가기에는 여전히 한계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